안녕하십니까. 효정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논산 방향으로 투어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어지가 갑자기 바뀌었어. 원래는 이쪽이 아니었는데 우리 또 큰딸이 딸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뭐 마트에서 사든가 뭐 배달해도 되긴 하는데 어떤 특별한 딸기를 현지에서 사주고 싶어가지고 논산으로 투어지를 급격히 변경을 했어. 딸기 사러 논산 가는 거야? 산지직송. 산지직송? 당일 배송? 당일? 당일 배송으로. 여기 딸기 농원 있네? 저기서 사갈까? 여기서 살까? 논산까지 갈 필요가 있나? 딸기 사러 가는데. 이게 몇 시지? 1800. 나 이거 지금 네, 고맙습니다. 안 된다면서 호떡 가져. 한 79km 남았네. 현재 기온은 22도.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종. 세종. 그래서 이제 경주 방향으로. 안녕. 이제 산이 파릇파릇해졌어. 그러네. 맞아, 북한 떨어지는데. 이거 뭐 많이는 저기는 아니고. 여기 약간 먹구름이 깔려 있어. 여기서도 봐도 괜찮은데, 그 맞다, 그치? 한번 찾아볼까? 여기. 딸기. 한번. 딸기 사신 거예요? 저는 친구라서. 편하게 가세요, 많이. 네. 네. 자, 여기서 살자고. 여기가 논산의 배달 농장. 저 앞에 딸기도 있네. 딸기 밭이 있네.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기 사러 왔어요. 딸기 드세요. 네. 아, 네네. 멋진 여행하고 계시네. 아니, 뭐 아침에 큰딸이 딸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논산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논산 온 거예요. 서울에? 네. 어디 시내로? 서울에서. 네. 어제 따서 수확량이 많지 않대. 근데 이렇게 잘 보이네. 이렇게 봐야 돼, 옆으로. 그러네. 이렇게 따는 거 그래야 돼. 드셔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 천천히 가니까 목소리 들리는구나. 웬만한 건 다 우측으로. 자, 오늘의 점심 메뉴는 강경
적가적반. 네. 250m에서 좌회전. 행문에 적가적반. 네, 여기네요. 곧 도착합니다. 여기. 자, 차를 어디다 세울까? 여기다. 네,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안녕하세요. 네, 잘 왔습니다. 자,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제 탑정호. 탑정호. 병료해서. 네. 계룡 체력단련실. 네. 아마 거기 골프장인 것 같은데. 그걸로 경유해서 복귀할 거야. 네. 자, 이쪽 탑정호 출렁다리 보인다. 출렁다리가 보이네. 차들이 많아. 많아. 그치? 여기 또 드라이브 코스야. 이쪽으로. 이게 이제 탑정호 출렁다리. 네.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네. 저거야, 저거. 네. 눈으로 다 봐. 많이 봤습니다. 끝. 그럼 가자. 가자. 좋아. 오, 우리 멋지다. 꼭 남해 온 느낌이야. 남해 바다. 기분 좋지? 풍경 좋네. 진짜 괜찮은데? 잘 왔다, 이쪽으로. 야, 이게 뭐지? 이 공사고가 응공아 대단 대박입니다. 자. 멋있네 길이. 봐봐 앞에 봐봐. 우와. 이야 예쁘다. 멋있는데. 나무가 완전 대박입니다. 멋져봤어. 너무 좋네. 기분 좋다. 이런 곳에 지낼 수 있다니. 고속도로 옆에. 다들 같이 갑니다. 우리도 같이 달립니다. 이야, 다 보인다. 예. 야, 이게 벌곡 시내입니다. 벌곡 시내. 벌곡 시내야? 벌곡. 벌곡면. 봐봐 얼마나 좋냐. 이런 길 가고 싶어서. 이런 길. 너무 좋지. 좋네. 길이 되게 코너가 있네요. 길 좋지 않냐? 이거 여기 이게. 아니 또, 드라이브 코스가 너무 좋지. 이런 길은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코스가 좋은 거지. 도로는 좀 해야 되겠어. 아무래도. 계룡입니다. 계룡. 멋있다. 멋지네. 자, 갑니다. 멋있어. 여기는 계룡 체육단련관 골프장 같은데 잠시 쉬었다 가자. 커피하고 딸기 하나 먹자. 배가 없어. 짜장 먹을까?
자, 민들레 혼씨 불러주세요. 여기는 팔당. 천천히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걷게 하자고. 네.